경찰이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시 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시흥시 의회에서는 해당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물건들을 들고 시흥시 의회를 빠져나옵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3기 신도시 발표 전 딸의 명의로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면서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투기 의혹에 대해 노후를 위해 구입한 토지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와 건물은 고물상에 둘러싸여 있고 건물 유리가 깨져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시흥시 의회도 사안을 중하게 보고 이 의원이 실제 투기를 한 것인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윤리위원회와 조사 투기를 운영하고 오는 26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우리 주민, 우리 시민의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시의회에서 철의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명명백백하게 시민 앞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편 경기 남부경찰청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 육급 공무원 A씨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A씨는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인 지난해 7월 약 800제곱미터의 토지를 4억 3천만 원에 매입하면서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